원래 사용하시던 키캡이 야 근데 나 이런 걸 원했어. 기존에 쓰던 게 너무 너무 날려쳤어. 이가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키보드 조립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름 새겨져 있죠? 노덜리님 키보드를 AS라기도 좀 애매하네. 일단은 요 키보드 제가 조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랑 관련이 없는 키보드들입니다. 아 이게 어떻게 나간 거냐면 이전에 세팅하실 때 직원분이 있으셨는데 그 직원분의 개인적인 취미로 작업을 해서 나갔던 제품입니다. 아 세팅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눈쟁 세팅으로 나가는 거 아니고 내 이름도 걸고 나가지 마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알아서 해라. 했는데 결국에 내 이름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때 배웠어요. 아 이게 나랑 관련 있는 사람이 하면 결국에 내 이름이 나오게 돼 있구나. 듀오넉스의 프로그 TKL 키보드고요. 제가 지금 가장 처음에 AS를 하고 싶었던 게 뭐였었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이걸 어디서 들었냐면 노덜린 방송에서 들었어요. 내가 이 얘기가 나오길래 아니 도대체 얼마나 빌드 상태가 안 좋나 싶어가지고 방송을 가서 봤는데 상태가 있다 본 거예요. 사실 거의 이제 안 잡았다고 할 수준으로 심했었고 지금은 이제 조금 사용을 하셨다 보니까 더 심해진 상태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렸었고 스위치 바꿔달라고 연락이 따로 오셨어요. 스위치가 뭐가 달려있었냐? PTC의 스피드 실버 버전 1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드 실버를 제가 예전에 추천을 막 드렸었죠. 그래서 아마 그때 빌드로 그게 들어간 것 같은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입력 지점이 워낙 짧기 때문에 일반적인 2mm 입력 지점 스위치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하게 살짝만 눌려도 눌리기 때문에 그게 불편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진짜 불편하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게 불편한 거 겸 이 키 누르는 소음 자체가 조금 있으시다고 조금 조용한 걸 원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AS를 하려고 했던 거는 이거 스테빌이었었고 그래서 오늘은 노돌리님이 이제 해달라고 하신 요 요청 사항들과 제가 해야 될 부분들 디테일한 거 그리고 이제 사실 사용하신 지가 이제 좀 되셨다 보니까 조금 오염이 된 이런 부분들까지 싹 다 해서 오늘 한번 처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분들까지는 다 하기는 어렵긴 해요. 스텝을 이거 너무 심했어가지고 이거 얘기를 다 했었는데 처리가 안 되고 그분은 나가셨어요. 얘기를 했는데 처리가 뭐 아무튼 안 됐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일 이제 조금 불편하시다고 하시면 일단은 노덜리님은 제가 연락을 드린 이유가 윤쟁 세팅의 구독자십니다. 프리미엄 구독자셔서 제가 이제 AS를 해드리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다 샀습니다. 수리에 필요한 부분들은 싹 다 구매를 했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 키보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각원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타건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심각해요. 사실 이게 스페이스바 예 수준이면은 처음부터 아예 안 잡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부터 심했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래서 이걸 하나를 만들었어요. 트레이. 제가 갖고 있던 커스텀 하는데 사용하는 물품들을 이케아 트롤리에다가 싹 다 모았습니다. 일단은 수리를 하기 전에 부품 선정을 뭘로 했는지를 좀 알려드려야겠죠. 가장 핵심적인 스위치. 그래서 만일에 이제 저소음 스위치를 그냥 하려고 했으면 사실 선택지가 뭐 저렴한 거에는 오토메 비치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뭐 가격대 올라가면 더 있긴 하지만 키감적인 부분에서 사실 저소음 류 스위치들 같은 경우는 호불호를 좀 많이 단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게이밍으로 사용하시는 키보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리니어 스위치, 그러니까 원래 사용하던 감각이랑 크게 바뀌지 않는 선에서 로우 피치에 조금 사운드적인 부분만 줄어드는 스위치를 최대한 고르려고 선정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후보군으로 나온 게 아쿠아킹! 제가 아쿠아킹이 유행하던 시절에 커스텀 키보드를 접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게 신형 같은 경우는 뭐 서걱인다고 하길래 사봤는데 진짜 서걱이에요. 거려요. 그래서 좀 아닌데? 해가지고 일단은 탈락시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나온 게 게이트론 오일킹. 지금 구매한 건 공장윤활 제품인데 찌걱찌걱거리죠? 그래서 이거는 따로 무윤활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무윤활로 판매도 하고 제가 지금 구매한 데가 너굴웍스인데 여기에서도 공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치 여기에 그냥 맡겨서 와도 됐는데 키압이 일단 너무 높아서 스프링도 무조건 바꿔야 되기도 하고 그거 구매하면 그래도 뭐 한 달 정도는 아마 걸릴 거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나?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손윤도 몇 개를 해봤어요. 했는데도 약간 조금 부족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약간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탈락. 또 있던 게 노스폴. 요거 이제 무댐퍼 모델. 여기 게이트론 오일킹이고 노스폴. 오일콩은 진짜 공정윤활이 쩝쩝쩝쩝쩝쩝쩝 그립니다. 진짜 노스폴도 나쁘진 않은데 공정윤활 기준에서는 잡소리가 조금 나요. 쩝쩝거리거나 약간 그런 소리들이 좀 납니다. 뚜껑 치는 소리가 조금 높았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어차피 둘 다 손윤활을 따로 작업을 해야 된다면 무윤활 버전으로 나왔으면서 로우 피치 맛이 조금 더 나는 이제 오일킹 쪽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고, 아무튼 그래서 둘 다는 탈락이에요. 결국은 둘 다 탈락이고. 아이스킹. 근데 그냥 아이스킹이 아니고 아이스킹도 그 스템 부분이 바닥을 치는 방식의 스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그 로우 피치 성향이랑은 안 맞는 스위치인데 이거를 자르고 나머지 윤활 따로 하고 하면은 참 좋다고 해서 이것도 했는데 괜찮긴 한데 이것도 스프링을 바꿔야 되는 게 단점? 키압이 좀 높습니다. 이거 튜닝하는데 개 비쌉니다. 이 스위치 한알이 풀 세팅을 했을 때 1300원이에요 한알이.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한알이 1300원짜리를? 약간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찮긴 한데 그 정도 값어치만큼의 엄청난 막 그런 것도 아니에요. 스위치로만 봤을 때는 괜찮아요. 스위치로만 봤을 때는 참 괜찮은데 굳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온 후보군이 게이트론의 루나 스위치입니다. 요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 괜찮아요. 손윤활도 한 두 개 정도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손윤활을 한 거가 오히려 제 기준에선 더 안 좋아지는 느낌? 기본 윤활이 돼 있는 게 더 로우하게 윤활이 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205 G0 로우 윤활을 추가로 했는데 그걸로 하니까 좀 더 피치가 올라가고 이 맛이 안 났어요. 그리고 기본 윤활 상태도 썩 솔직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괜찮다. 기본적인 키압도 얘들보다는 낮은 편이고 잡소리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다른 애들을 뚜껑 치는 소리가 다 심하거든요. 얘는 뚜껑 치는 소리가 거의 없어요. 바닥을 쳤을 때 나는 소리 자체는 피치가 조금은 있는 편이에요. 완전 로우 피치 느낌은 아니긴 한데 뚜껑 치는 소리가 거의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사운드의 크기 자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은 이 친구를 했어요. 게이트는 루나. 굳이 손윤활을 따로 안 맡겨도 되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은데 나머지 애들은 싹 다 튜닝을 해야 돼요. 이제 키압 같은 경우가 스피드 실버 버전 1을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버전 1 같은 경우는 버전 2보다는 키압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한 중간 정도의 키압인데 나머지 지금 제가 예시로 들고 온 애들 있잖아요. 뭐 아이스킹부터 시작해서 뭐 오일킹, 노스폴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키압이 굉장히 다 높습니다. 사실상 순정으로 쓰는 건 전 별로 추천을 드리긴 좀 어렵다. 손가락이 아플 수 있다. 게이밍 스위치로 사용을 했을 때는. 게이트는 루나 같은 경우는 스피드 실버 버전 1이랑 키압이 거의 비슷합니다. 총 트래블 자체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시작 압과 바닥 압 자체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큰 차이 없는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아예 이제 체리 흑축. 체리 흑축이 곧 있으면은 지원억스에서 무윤활 버전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 친구가 무윤활 버전으로 나오면 걔를 나중에 공방에다가 싹 맡기고 작업을 돌리면은 걔가 제일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긴 했어요. 아니면 뭐 로우 피치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저렴한 거는 저기 이제 MG 스튜디오의 Y3라는 스위치도 있고 근데 그런 건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 그것도 있네. 제가 기계로 싹 다 측정해봤어요. 이거 산 스위치들 있잖아요. 키압이랑 실제 트래블, 총 이동거리 이런 걸 다 측정을 해봤을 때 루나가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괜찮았어요. 아이스킹?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았고 최종적으로 낙찰된 스위치인 게이트론 루나 스위치를 95개인가? 아무튼 그렇게 샀을 겁니다. 예비분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왜냐면 지금 작업을 하면서도 불량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분으로 넣어드려야 나중에 이제 뭐 스위치 접전부가 맛이 가서 채터링이 생기기 시작하면 스위치를 바꾸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분으로 더 샀습니다. 두 번째 스테빌라이저.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기로 했는데 최근에 평가가 상당히 괜찮은 제품인 타이플러스 아니면 가장 국룰 근본의 스웨그키의 나이트 스테빌 고민을 하다가 나테빌로 하기로 했습니다. 나테빌 같은 경우는 제가 빌드를 해가지고 이때까지 사용하는 키보드 중에 틀어져가지고 뭐 잡소리가 난다거나 하는 제품이 없었어요. 이제 막 몇 개의 키보드 빌드했거든요. 이걸로 제가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긴 한데 사실 이게 나온 지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장기간 사용 시 테스트가 안 됐어요. 혹시나 뭐 사용하다 뭐 한 달 뒤에 잡소리가 난다거나 이러면은 약간 사고기 때문에 국룰에 나테빌로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테빌 롱폴 버전이고요. 일반 폴 버전으로 해가지고 지원옥스 이거 달아도 되긴 하는데 나이트 스테빌이 일반 버전이 진짜 재고가 잘 안 나와요. 어차피 게이트론 루나 같은 경우가 트래블 자체는 3.6mm가 스펙이라고 하는데 스위치 계측을 했을 때는 3.5mm 정도로 나왔습니다. 키캡
키캡이 근데 진짜 애매한 게 뭐냐면 이미 GMK잖아요. 근데 GMK로 저는 개인적으로 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긴해요. 왜냐면 GMK가 좋은 키캡은 맞지. 근데 사실 실사하는 사람들한테는 GMK를 추천을 해주면 안 되거든요. 이게 GMK가 진짜 엄청 빨리 번들번들해져요.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내구성으로만 따지면은 폐급 수준입니다. ABS 이중사출인데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돌리님 같은 경우도 보시면 표면만 단게 아니고 여기 이제 모서리 부분 있죠. 요 모서리 부분이 지금 깎여 나갔어요. 거의 누가 보면은 쥐가 파먹은 줄 알겠어. PBT 키캡 중에 조금 두꺼운 내구성이 괜찮다고 나온 제품들을 추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중사출 말고 염료승화 제품들이 보통 더 내구성이 좋다 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여러 개를 드렸어요. 근데 그거 중에서 그냥 이게 제일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솔캣에서 나온 키캡이고 아 근데 이 하우징이랑 맞을 지 모르겠네. 이게 약간 하우징이 웜한 색상이라 얘랑 키캡 매칭이 될진 모르겠는데 GMK 중에서는 벤토 있죠? 그 색상 느낌 톤이 조금 있는 키캡이긴 합니다. 이거 솔캣을 고른 이유는 일단은 PBT의 이 친구도 이중사출이 아니고 염료승화로 나온 제품이고요. 키캡이 굉장히 두꺼워요. 1.8mm인가? 뭐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솔캣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라 국내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작업을 해야겠죠? 기본적인 청소라고 해야 될까요? 요 정도 했고 스테빌을 다 제거하고 나서 기판 청소 한 번 더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테빌이 심각해요. 이렇게까지 소리가 나나? 윤활을 다 해두면 용도의 윤활이 아예 안 된 것 같은데요? 여기 철심 연결되는 부분은 BDG로 한 것 같은데 용도 부분이랑 하우징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없어요 그냥. 사용하면서 단 게 아니네요. 일단은 기존에 있던 스테빌은 싹 다 갖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키보드 보여드리기 전에 생방에서 한번 미리 보여드렸거든요. 청소하면서 봤던 게 마소울 하나가 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주셔 넣었는지 김바나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흡음재 어딨냐? 기보강 흡음재가 없군요. 아 그래 그 없을 수 있죠. 취향 차이니까. 아 그쵸. 기보강 흡음재가 사실 취향입니다. 클래키로 하려고 해가지고 스테빌을 윤활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스테빌부터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도구를 찾았습니다. 이거 모닝공방에서 파는 건데 이바리를 그냥 깔쌈하게 갈아주더라고. 스테빌 다 했습니다. 보강판 그대로 조립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흡음재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을 수 있으니까. 그냥 GMK 빼고는 스파가 휘어 있는 게 없네. 오히려 싼 게 GMK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좀 먹먹한 느낌인데 이게 스위치 때문에 그런 건가? 타입 스테빌로 써봅시다. 이거 하나만 바꿉시다 일단은. 왜냐면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괜찮아서 만일에 안 먹먹거리면 타입 스테빌로 다 바꿀게요. 이렇게 딱 꽂으면 됩니다. 나태빌이 훨씬 로우하고요. 타입 스테빌을 어떻게 보면 지금 빌드라는 성향이 조금 안 맞기도 하죠. 이것만 놔두자. 싹 다 이거 타입 스테빌로 바꾸기에는 사운드가 좀 하이한 느낌일 것 같아서 일단은 틱틱거렸던 이 친구만 그냥 보수한 걸로. 그리고 아까 흡음재 얘기도 했는데 흡음재가 아직 안 올 것 같아서 일단 오늘 빌드는 완성 이대로 하고 나중에 오면은 그걸로 추가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무겁다. 이거 스파 스텝을 바꿀게요. 먹먹스한 게 내 취향에 너무 안 맞아요. 스파만 그냥 스텝을 다 바꾸겠습니다. 좀 경쾌하게 갑시다. 윤활이 안 돼 있는 걸 썼었기 때문에 다른 키에 비해서 묵직하면은 이질감 들 수 있어서 바꿔오겠습니다. AS를 전부 다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금 스텝을 같은 경우는 타입 스텝으로 전부 다 바꿨고요. 보시면 아까보다 훨씬 나아진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기본 스위치 자체가 로우 피치에 약간 먹먹한 느낌이니까 스테빌까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극대화시켜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과한 느낌이어가지고 타입 스테빌로 잡아주니까 좀 밸런스가 맞는 것 같다. 중간 흡음재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던 제거 이식을 해줬습니다. 하부 흡음재는 그대로
상판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세척을 해왔습니다. 한번 타건을 해보도록 합시다. 입력 다 잘 되네요. 기판이 제네시스 8K인데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번 해줘야죠. 드라이버 세팅 자체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S가 끝났습니다. 저도 루나 스위치를 지금 테스트한다고만 그냥 찍먹만 해본 거지 제 메인 빌드로 써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공장 기본 윤활 상태도 그렇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일부 개체에서 약간 잡소리 나는 게 조금 있긴 한데 뭐 이 정도야 사실 공장 상태에서 이 정도면은 상급이죠. 키캣 같은 경우도 이게 쿨 화이트 쪽 계열이라서 이거랑은 조금 안 맞지 않을까 했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돌리님한테 후기 받아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아니 왜 이렇게 또 매전이 바꿨습니다. 왜냐면 원래 사용하시던 키캡이 야 근데 나 이런 걸 원했어. 기존에 쓰던 게 너무 너무 날려쳤어 이가. 아무튼 일단은 원래 키캡 자체가 보니까 노후화가 돼가지고 파졌더라고요. 어디가? WASD가 좀 파진 건 처음 봤어요. WASD가 빠져있었다고? WASD가 아니 플라스틱이 야 근데 촉감부터가 다르다 지금. 자율돌멩이들 막 걔네들 막 이렇게 투닥투닥거리고 있는 느낌. 네, 네. 스위치 여러 개 테스트해서 기압을 다 측정한 다음에 원래 사용하던 스위치랑 그것보다 살짝 더 무거운 정도의 그 말하신 이제 입력 지점 짧고 저소음 스위치가 아니면서도 저소음이 나는 그런 걸로 골랐어요. 한마디로 팔발 미인이네. 팔발 아 그쵸. 그래서 이제 여분 스위치가 고장이 나면 약간 맞아줘. 나 몰라. 들어있어요. 박스 알면서 왜 물어봐. 항상 그래왔잖아. 아니 키 스위치 하나 바꾸는 거에 쉽잖아요. 알려. 몰라 안 할 거야. 제 기준에서 문제라고 생각했어. 스테빌 그 막 찰랑찰랑찰랑 거리는 소리. 에이. 근데 그거 원래 받을 때부터 그랬어. 아 진짜 저도 왜? 들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갔는지. 고생 좀 하자. 어쩌겠냐. 로아가 혹시 막 이런 거 있나요? 그냥 내가 그렇게 눌러. 그렇게 누를 일이 없는 게임인데. 아 그래요? 내가 그렇게 눌러. 급해하다 보니까. 그 더블 클릭 안 나게 한다고 디바운스 옵션이긴 한데 최대로 넣어놨는데 그거를 최대로 올려두면 진짜 엄청 빠르게 따닥 누르면은 그 따닥의 두 번째가 씹힐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이런 말이 좀 미안한데 내가 요즘에 젊었을 때에 비하면 피지컬이 많이 올랐어. 게임을 잘하면 오히려 그런 연타 같은 거보다 피지컬로 한 번만 그렇게 누르다 보니까 잘 된 거야 이제. 저는 지금 혹시나 더블 클릭 생기지 말라고 최대로 늘려둔 거고 씹힌다 하면은 그건 줄이면 돼서. 아 좋다. 야 좋다. 잘 쓰. 야 좋다 이거 쫀득쫀득하게 좋다 이거. 잘 쓰십시오.